밤 사이에 뉴욕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가 특히 크게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둔 가운데 경계 심리가 확대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네, 또 오늘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동시에 나왔는데요. PMI부터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어디일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뉴욕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3%, 나스닥이 1.67% 내렸고요. S&P 500지수도 0.9%가량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잭슨홀 연설을 나서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좀 다소 퍼져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오르면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 나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모기지 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도는 것 같고요. 8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합친 종합 PMI 예비치가 54.1로 계속해서 50위에 있는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 수치 4개월 내 최저치라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함을 조금 더 자극시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내렸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날 M7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0.8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내렸죠. 엔비디아 3.7% 다시금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28% 하락했고 메타도 0.6%가량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2% 넘게 그리고 테슬라는 밤사이에 5.6%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형주 대체로 이렇게 부진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기술 섹터, 빅테크 중심의 하락세가 돋보였는데요. 그 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금융 섹터는 전반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경기 침체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주도 괜찮은 흐름 대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국제 유가가 소폭 올라주면서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했으니까 대형주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탑10 중에서 8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방금 보셨듯이 M7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일라이릴리와 버크셔 해서웨이 탑10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두 개 종목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 가치주 투자에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 만큼 좀 금리 인하에도 그래도 나름 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한다 하더라도 버텨줄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같이 함께 방어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와 함께 계속해서 올해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 침체에 방어적인 성격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역시나 금리나 수혜주로 헬스케어 섹터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기타 다른 대형주는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점, 특히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테슬라의 경우 5.65%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급등한 종목도 급락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밤사이에 14.7%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조정하면서 주가 급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역시 주식은 향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가이던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펠로톤 밤사이에 35.42% 급등했습니다. 2년여 만에 매출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적자도 주당 8센트에 그치면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호실적 기반으로 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밤사이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20% 넘게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줌비디오 밤사이에 1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죠. 역시나 호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게다가 3분기 또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해줬죠. 줌비디오는 이날 상승으로 올해의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각들, 또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날 2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6월부터라서 좀 하락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좀 오름세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오른 이유, 전날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날에는 빅컷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하게 점쳐졌다면 이날 연준위원 대다수가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좀 자주 언급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배럴당 $73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1%가량 오른 거고요. 지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중국 쪽의 수요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 달러화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컷에서 베이비컷으로 좀 움직이면서 강달러 기조를 소폭 보이자 금값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1.2%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주가 하락, 지수 하락을 유발할 만한 큰 촉매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지수의 경우 1%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목요일장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S&P 500 지수는 0.89%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지수들이 쭉 빠지면서 1.67%나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이죠.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촉매제는 없었지만 일단 한국 시간은 오늘 밤 11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최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일단 매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다음 주 빅테크 최대 이슈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포지션을 조금 조정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도 시장이 바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춘 것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둔화 가능성을 더한 것이죠. 다만 S&P 글로벌 서비스 PMI는 55.2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54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사실 서비스업이 이끌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이 건재하다면 경기 둔화 우려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3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천 건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경기지표, 파월 발언 앞두고 리스크 회피 등이 반영되면서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큰 폭을 올랐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9.4BP 오른 4.06%를 가리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8.4BP 오른 3.86%를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곧 기술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다른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크게 비둘기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파월, 한국 시간 오늘 밤이죠.
파울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계속 50bp 이하 즉 빅컷 가능성을 열어두기를 원합니다. 빠른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고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연준위원들은 이 같은 엘리베이터식 인하가 아닌 계단식 인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데이터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크게 하락했고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며 큰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9월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죠. 다만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곧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재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 미리 정해진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이라는 뜻은 50bp씩 빅컷이라기보다는 25bp씩 베이비컷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썩 긍정적인 발언은 아니었던 것이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CNBC와 인터뷰에서 비슷한 용어를 쓰며 향후 통화정책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9월에 우리는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커 총재는 다음 달 25bp 또는 50bp 인하가 결정한 적절한지 결정이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치 남은 고용과 물가 보고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잭슨홀 행사의 주최자인 제프리 스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나오는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적어도 제가 행동하거나 행동을 권장하기 전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연준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미드는 이날 연준 이사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이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시장이 원하는 시원한 금리 인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 위원들은 좀 제한적인 입장,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면 과연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요.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 잭슨홀 연설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FOMC와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날 공개한 7월 FOMC 의사록에도 이 점은 강하게 드러났죠. 대다수 참가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는 시장이 주목하는 이슈는 아닌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폭이 25bp냐 50bp냐 이 문제일 텐데요. 늘 그렇듯 파월 의장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연준이 계속 강조했던 데이터 의존성에 따라 향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원하는 힌트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는 시그널을 던질지 최근 고용시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반응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폭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이 신중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